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미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가수 김장훈이 월드 투어를 추진 중입니다. 매니저먼트사의 공연 일정에 따르면 김장훈은 10월 11일, 12일 캐나다 토론토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5,000석 규모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장훈의 미국 공연 기획사인 자이언 라이브 측은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공연 이후 입소문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칠레와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에서의 공연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김장훈은 투어를 돌다 보면 공연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에게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도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외의 지역에서 벌이는 월드투어는 공연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부 형식의 투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경기도 DMZ 세계평화 콘서트를 연출한 김장훈은 그간 쌓인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 서울의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으며 이달 말 미국으로 돌아가 투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